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지금 동해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해변, 행복한 섬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조금 전에 차량을 이동할 때 보니까 영하 2도, 어제보다는 한 3, 4도 정도 올라간 날씨인데요. 좀 포근합니다. 해변 맨발 걷기,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섬에서 같이 걸어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행복한 섬의 그 매력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행복한 섬을 걸어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멀리는 벌써 걷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벌써 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말입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멋진 크리스마스 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송년입니다. 송년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소풍 같은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변, 우리 한섬 해변 맨발 걷기 떠나보겠습니다. 자, 벌써 그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는 동해시에서 새롭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가꾸어 놓은 동해 그 행복한 섬 그 해변입니다. 이 겨울철 이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신발을, 슬리퍼나 털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래백사장이 차갑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자리에 뒀다가 이걸 맨발 걷기를 한 다음에 다시 나올 때는 이 모래 백사장이 엄청 차갑습니다. 모래가 밤새 이 낮은 기온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엄청 모래가 차가워요. 그래서 만약에 맨발 걷기를 하고 물이 묻은 채로 모래를 오래 이렇게 밟게 되면 동상이 걸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뒀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신발을 신고 바깥으로 나가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모래 털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해시의 시조가 갈매기거든요. 지금 마치 여기 갈매기들이 해변에 엄청 많이 날고 있습니다. 이 갈매기들이 맨발로 저를 지금 환영하는 것 같아요. 자, 갈매기 너무 이쁘죠? 자, 갈매기가 날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동해 행복한 섬. 행복한 섬입니다. 행복한 섬에서 맨발 걷기를 제가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아, 원래는 시작할 때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나 종아리 근력 운동 뭐 이런 것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제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한 100번 정도, 그리고 종아리 운동을 한 100번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한 200번 정도씩은 같이 하고 있고.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물이 위로 올라오네요. 자, 바다 구경 나온 시민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9시에 맨발걷기 동해클럽 오늘 공식 정기 모임이 있는데, 정기 걷기 모임이 있는데 과연 몇 명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먼저 제가 도착했기 때문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나와서 맨발걷기는 하지 않고 풍광이 좋아서 사진 찍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조금은 시작할 때는 차긴 하지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만 걷게 되면 해변은 몸의 온도 때문에 포근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맨발 걷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이 약간 시려서 장갑을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장갑을 끼고 갈매기도 찍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차 25일인가가 마지막일 텐데요. 바다 해변 열차가 지금 정동진에서 삼척까지 이동하는 해변 열차가 한섬 해변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어제 KBS 동네 한바퀴에서도 동네 아들 이만기 씨가 씨름 장사 출신이죠. 이만기 씨가 이쪽에 오셔서 직접 이곳을 걸으면서 슈퍼싱의 명소 한섬 해변을 KBS를 통해서 동네 한바퀴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했던 그곳에 제가 직접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동해에서 맨발 그 동해 클럽 밴드를 동호회를 만들고 지금 회원이 한 80여 명에 가까운 그런 회원을 확보하고 다양하게 그 자연 자원, 일출 그리고 바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뭐 일출 요가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하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요가와 맨발 걷기를 진행하기도 했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로컬 브랜드로 공해가 되지 않은 로컬 브랜드로 이 해변 맨발 걷기를 특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욕심내지 않고 쉬엄쉬엄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맨발로 친구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맨발 걷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체육학 박사를 직접 멘토로 초빙을 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도 듣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교육 다 각종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체험을 브런치 스토리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면서 글로 지금 발행을 해서 브런치북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책을 발간을 해서 우리 걷기 여행자들 특히 맨발 걷기 하시는 맨발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멀리 우리 지금 시민들이 걷지는 못하고 바다를 바라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파도 소리가 오늘따라 정말 시원하게 들립니다. 아마 그 주말이라서 그리고 이제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등 이런 것들 때문에 파도 소리까지 더 맑게 그리고 더 들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저쪽 앞에 볼까요? 바다에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는 어선인지 운반선인지 모르겠지만 배가 저기 아주 유유히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또 이쪽에도 또 무슨 배가 저기 떠 있네요. 아마 요거는 이제 동해항이나 묵호항에 있는 각종 시설 곳곳에 뭐 제품들을 아니면 그 유류를 그 보관하고 있는 그런 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배들이 그 항으로 운반하는 그런 배가 대기 배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배가 크기 때문에 가까이 접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중간에 저렇게 배가 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갈매기에게 무슨 모이를 주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제가 맨발 걷기 하는 발 걷는 모습을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가능하면 팔자가 아니라 일자로 걷고 접지를 위해서 너무 달리기보다는 천천히 걷는 게 접지 시간을 늘리고 활성산소와 그리고 전자파를 중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천천히 옮기고 중간에 가다가 가끔씩은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 산소를 마셔도 이 산소가 전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산소가 타고 나면 산소들이 찌꺼기가 있거든요. 이런 찌꺼기들을 운동하고 난 다음에 배출을 시켜줘야만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복식호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 오늘 너무 좋네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동해 행복한섬. 행복한섬에 오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여명이 죄송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런 아침인데요. 저 앞쪽으로 보면 지금 맨발 걷기 참여하는 맨발러가 앞에 이미 걸어가고 있고 또 바다를 구경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맨발 걷기 팁을 드리면 해변 맨발 걷기는 우리가 상상을 할 때에는 바닷물에 이렇게 발이 적시게 되면 차가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느낌은 약간 차지만 이 염분하고 사람의 열 때문에 오히려 바닷물을 적시면서 이렇게 걷게 되면 접지 효과도 물론 좋지만 차가운 느낌을 그다지 받지 않고 어느 정도 걷게 되면 발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포근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도 KBS 동네 한 바퀴 우리 이만기 동네 아들이 이곳을 걸으면서 맨발 걷기 하는 분을 만났잖아요. 차갑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갑지 않다. 걸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집에서 움츠려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신발을 벗으시고 맨발 걷기를 해보세요. 맨발 걷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건강도 좋지만 이 컨디션 면역력이 높아져서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바뀐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장수세포 유전자가 늘어납니다. 적당한 추위, 적당한 더위, 그리고 적당한 배고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원래의 본인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건강을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바로 약간 조금의 적당한 추위입니다. 그래서 추위라고 움츠려드시지 마시고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너무 바다가 너무 이쁘죠. 이야, 브루나이 해변보다도 더 아름다운, 몰디브 해변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런 동해 행복한 섬, 행복한 섬 해변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한 40분 정도 한 섬을 걸었는데요. 아, 이제는 발이 좀 따뜻하고 그닥 춥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몸에 열도 나고
그래서 한 1시간 반 이렇게 걷게 되면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섬 꼭 기억하시고 신발을 벗으시고 행복한 섬을 맨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평일이 바쁘면 주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시고 걷기의 매력이 빠져보시면 저희 같은 맨발러가 체험을 그리고 경험을 알리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맨발 걷기를 나서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 지금 맨발 걷기에 참여하는 분들, 특히 서울에서 초암이나 한섬이 너무 좋다고 부부가 그리고 또 개인들이 이쪽에 오셔서 숙소를 잡아놓고 한 달 동안 맨발 걷기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을 잘 관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인구를 늘리는데 그리고 개인은 또 건강관리 아무런 환경피해 그리고 오염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무공해 운동 그리고 돈 들어가지 않는 운동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해변 맨발 걷기 여러분 많이 한번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동해시가 저쪽에 데크를 만들어서 아주 멋진 그 한섬에 행복한 섬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길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그리고 걷기 여행자들이 많이 그 걷기 운동을 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분들이 모두 다 신발을 벗고 이 행복한 섬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운 겨울날이라서 그런지 걷기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걷기에 참여하는 우리 맨발러들을 응원합니다. 겨울도 힘내시고 항상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황토길이나 해변길 이런 곳에 가셔서 맨발 걷기를 하시고 접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몸속에 밤새 휴대폰, 전자제품, TV 이런 걸 통해서 쌓였던 전자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로를 만들고 그리고 몸속에 활성산소 중에서 못 쓰는 활성산소들을 모두 다 중화시켜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해변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여러 번 언급으로 했지만 바닷물과 이렇게 발이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염분과 내 체온의 열과 이런 걸 통해서 그닥 차갑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내 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적셨다가 빠졌다가 네, 적셨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걸으시면 오히려 추위를 덜 느낍니다. 단 이제 바람이 많이 불 때 파도가 심하게 칠 때 이때는 해변에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도에 쓸려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바닷물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해변이 딱딱한 부분도 걷고 그 다음에 또 움푹움푹 들어가는 부분도 약간씩 걷고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걸어주시면 지압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온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갈매기 조금 전보다 좀 더 많아졌네요. 이제 걷기 맨발러들이 많이 이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섬 동해 행복 한섬입니다.
자, 오늘 동해 행복한 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맨발 걷기, 일명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맨발 해변에서 걷는 것을 슈퍼워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했고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멋진 또 송년이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우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송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